안녕하세요, 준지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어떤 언박싱을 하냐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바로 신발 언박싱입니다. 네, 이 거대한 상자가 제 몸집보다 더 큰데 궁금하신가요? 이 신발은 평범한 신발이 아닙니다. 어떤 신발인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열어보지도 않았고요. 영상 찍으려는 테이핑도 뜯지 않았습니다. 한번 같이 여러분들이랑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뜯었습니다. 과연 어떤 게 있을지 한번 보시죠. 이 신발인데, 이 박스에 똑같이 품번과 사이즈가 적혀 있는데요. 아쉽지만 박스도 못 버릴 것 같아요. 아, 이거 부피가 커서 어떡한다. 박스도 예쁘니까 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제가 이번에 언박싱할 신발 케이스입니다. 와, 이게 보통 신발이랑 다르죠? 그래서 이건 바로 스페셜 케이스. 조던 나이키를 구매하신 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신발 박스 위에 나이키 표시 있고 아니면 조던 표시 있고 그런 상자를 많이 봤을 텐데 이 종이 상자가 아닌 이 수트케이스로 제작된 스페셜 박스입니다. 평범한 조던 상자랑 나이키 상자랑은 다르죠. 이거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그 범죄자들이 이렇게 막 수트 이렇게 딱 차려입고 모자 이렇게 딱 쓰고 여기에 이제 마약이나 돈 따발 이렇게 딱 넣어놓고 이렇게 탁 열고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에 돈 따발이 그런 게 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신발이 여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따라 짜. 저도 처음 보는데요. 아, 속지가 있는데 조금 찢어져 있지만 내용물만 괜찮으면 되죠. 볼까요? 아, 유명한 신발이죠. 조던 1 미드나잇 네이비 또는 코즈비라고 불리는 신발입니다. 이 신발이 유명하죠, 예쁘기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그만큼 데일리로 신기도 색깔이 그렇게 튀지도 않고 예쁘게 만들어진 신발인데 많은 분들이 리뷰를 했기 때문에 자세히는 안 하겠지만 간략하게 본다면 일반 에어조던 윙 로고에 여기 이렇게 플라스틱 이렇게 박혀 있고요. 배지가 있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쭈구리 가죽에 그리고 누벅 일반 속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 2001년부터 2020년 2001년은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히 여기는 더 이상 뭐 신발에 대해서는 특별한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더 잘, 저보다 더잘 아시겠고 간략하게 이렇게 리뷰하고요. 신발 케이스를 좀더 한번 볼게요. 신발 케이스는 이렇게 간단한 속지가 있고 스펀지가 이렇게 있는데 스펀지는 떼지진 않는 것 같아요. 아, 밑엔 떼지네요. 이렇게 떼지고 여기 안에 굳이 신발이 아니더라도 다양하게 넣고 싶은 거 넣고 충분히 다니고 다닐 수 있는 액세서리가 될것 같아요. 이렇게 박스에 에어조던 이렇게 윙 로고 있는 게 아, 저는 너무 이게 멋있더라고요. 갖고 싶었기도 했고 한국에서는 매물이 너무 없다 보니까 비쌀 수밖에 없는데 제가 미국에 있다 보니까 매물을 쉽게 구할 수 있었고 좋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0번 아, 이게 전색이 2020개인가요? 1029번이라는 뜻인가, 이게?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넘버링 같은데? 아무튼, 이런 건 중요하니까, 여기 밑에다 붙여놓고. 신발 케이스는, 이렇게 똑같이, 잠그고. 그리고,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빼고. 다른 쪽에는, 뭐, 윙 로고나, 나이키 표시나, 그런 게 없어요. 무게는 무겁지도 않고 가볍지도 않고요. 신발 빼니까 적당하게 무게감 있는 세트로 한번 찍어보고. 이쁩니다. 이뻐요. 제가 한번 시세를 한번 볼게요. 제 사이즈 기준으로 노멀 박스에 현재 즉시 구매가가 43만 원이거든요. 저는 그거보다 조금 더 비싸게 이걸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괜찮지 않나요? 한국에서는 지금 이게 즉시 구매가가 95만 원인 걸로 알고 있어요. 특별한 케이스에 남녀가 다 즐겨 신는 이 코즈. 정말 저는 잘 샀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회가 있으시다면 이렇게 스페셜 박스를 저는 구매하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남들과는 조금이라도 다른 포인트가 있는 게 뭔가 뿌듯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렇게 신발 케이스로가 아닌 좋은 액세서리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스페셜 박스는 이렇게 수트 케이스가 아닌 다른 형태로 되어 있어서 액세서리로 활용을 많이 못하겠지만 그래도 스페셜 박스인 만큼 일반 박스랑 다르게 집에 디스플레이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유튜브에 이렇게 컨텐츠를 활용할 수도 있고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여러분들도 좋은 매물을 좋은 가격에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언박싱은 여기까지고요. 짧게 영상 찍었는데 그래도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취미생활 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